북한 미사일 발사 1시간 반쯤 뒤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지 상황실과 용산 대통령실 벙커를 연결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시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런 대응 방침은 나토 회의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의 집단 안보 태세 확립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태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은 파리,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대와 공동 대응을 촉구했고 정상들도 호응했습니다. We are of course following very closely and condemning the nuclear and missiles programs of North Korea. 실질적 안보 협력 조치로 한 나토 군사 정보 공유 확대 등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토의 군사 기밀 정보망에 우리가 참여할 예정인데 서방 최대 군사 동맹과 실질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